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여러분들 차량에 이러한 물때들, 워터스팟이라고 하죠. 물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이 물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거하기 쉽지만 잘못 방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손으로 절대 지울 수 없는 게 물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거하기 힘든 게 그치? 물때죠. 또 지금 이 차량처럼 관리가 아예 안 된 차량들의 물때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 차가 엄청 더러워 보이겠죠. 왁스 코팅을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더러워 보이는 건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왜 본판이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물때를 안 만들게 아니면 생겨도 없애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면 본판 그대로가 빛이 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물때 제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가볍게 뭐 나중에 없어지겠지 하거나 살짝 닦으면 뭐 나중에 사라지겠지 뭐 빡빡히 문대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 물때가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울 수 있는지 언제쯤 되면 내 손으로 지울 수 없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 차가 비도 맞을 거고 햇빛도 맞을 거고 이 드라이를 확실하게 안 했을 때 물기가 남아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물때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졌을 때 혹은 새똥이 떨어졌을 때 혹은 앞차에서 튄 물이 튀었을 때 아무튼 자동차는 항상 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존재예요? 그렇잖아. 뭐 잘 달려주기도 한데 뭐 아, 그렇죠. 오염물도 맞고 비도 맞고 어쩔 수 없이 맞는 존재잖냐. 아, 뭐 하나 이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디테일링 하는 거지. 오. 사람 이름 붙여주고. 야, 역시 넌 뭔가. 하여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때들은 발생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외선이 엄청 세잖아요. 뜨겁지, 뜨거워. 24철 산성비도 내려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비가 도장면에 묻고 해로 잘 구워준다면 도장면으로 잘 들어가겠죠.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실 거고 어떻게 지우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아니, 이렇게 하자. 첫 번째로. 저도 얘기할게.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일반 프리워시하고 셀프 세차, 뭐. 가샴푸 작업. 네, 까지만 해줘도 가벼운 물때는 날아갑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자국들. 그래서 제일 먼저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물때가 많이 생겼을 때 셀프 세차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없앨 수 있으면 좋겠죠.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중성 스노우폼하고 중성 카샴푸만 사용해서 세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장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까 중성 가지고서는 물때들을 없애기가 힘들어. 안 돼, 이거. 가벼운 이런 세정제로는 제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셀프 세차할 때 좀 자연스럽게 물때까지 없애주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겠다. 프리워시를 이왕 하는데 그것도 뭐 산성 제품이어서 물때를 좀 녹여서 없애준다든지. 카샴푸를 사용을 해도 산성 제품이어서 내가 미트질을 똑같이 하는데 물때들을 없애준다든지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참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약산성 카샴푸에다가 요즘 이제 유행하는 3PH 방법이죠. 산성 프리워시예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사용해주면 물때 방지에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제 차 이제 1년 탔잖아요, 마세라티. 근데 비도 많이 맞고 눈도 많이 맞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장담합니다. 이거는 사실 프로세스를 알면 알수록 내 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워시제나 카샴푸로도 물때를 충분히 없애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근데 단
이렇게 됐을 때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너무 심한 레벨이야 지금. 그래서 생활라면 이렇게 3PH 형상의 중요성을 좀 알려놓을게요. 이걸 자주 해주시면 물때도 많이 방지가 된다를. 이건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은 이왕 조져진 거 확실한 방법으로 이거는 1스텝이고 1스텝이고 중성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라 합시다. 아,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고! 자, 세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워터스파 리무버입니다. 물때 제거제라고도 흔히들 이렇게 세척용품으로 판매를 하죠. 사용을 해볼게요. 자, 물때가 여기가 좋을까요? 뭘 이거 보여주려고? 네. 안 돼. 이거 아니야? 초점 잡으라고. 사용을 바로 해볼게요. 그냥 원하는 부위에 뿌려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똑같이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 뒤에 물때를 살짝 녹여줘요. 녹여준 채로 닦아주면 없애주는 워터스파 리무버입니다. 물때가 지금 굳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녹여주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15초 정도, 겨울에는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닦아주세요. 네, 이대로 그냥 겨울에 그 부위를 녹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대로 내비두면 약품의 얼룩이 굳을 테니까 걷어내주면 끝납니다. 남아있는 약품을 닦아줘야겠죠.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네. 간단하죠. 워터스파 리무버. 자, 근데 이 전후 비교하면은 확실히 물때는 아 근데 너무 많다 얘. 안 지워진 것들이 보여요.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때들, 작은 물때들은 다 없애는데 큰 물덩이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보이죠?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잡았어요? 여기에요? 쏙! 쏙! 쫄지도 않네. 너 같았으면 쫄았을 텐데. 너 말고 내가 아는 친구 있어. 이렇게 부위별로 조금 조금씩 뿌려봐야 소용없겠죠? 좀 넓게.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타월에도 한번 문서해봐. 타월에 막아? 이렇게 분사해놓고서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도 됩니다. 아, 이제 잘 없어지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어도 되고 밀착도 잘 되겠죠? 무질무질. 네. 뭐 하세요? 그걸 걷어내세요. 뭐 하고 있어? 네, 걷어내세요. 자, 작품 들어봐요. 근데 훨씬 이 부분 진짜 잘 없앴다. 보이지?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차이. 네. 아, 진짜 혹시 잘 잡혔어? 확실히 차이가 났어? 직접 분사한 곳들과 아닌 곳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잘 보여요. 아니,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잡아요. 감독님 저 보지 말라고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거 비포 애프터 잡혔다 안 잡혔다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요. 보여요? 그럼 됐어요. 근데도 아마 이 깨끗해 보이는 면에서도 보면은 작게 물방울들이 남아있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제거는 안 됐단 말이지. 물때가 도장면에 파고드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이 있고 뜨거운 열을 받으면은 물때가 생긴다. 생기고 난 뒤에 또 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굳고. 네, 도장면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 게다가 산성이라, 그렇죠. 이렇게 삐죽삐죽 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장면 위에 파고들기 전에 있는 애들은 꺼내줄 수가 있는데, 도장면 안에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화학약품 가지고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손으로 지우기 어렵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프리워시제랑 산성 프리워시제랑 산성 카샴푸가 있는데, 예방 차원의 용도이지 사실 얘만큼 강력하진 못해요. 얘는 정말 독해서 사실 뭔가 도장면의 변색이나 예민한 부분들의 변색을 잘 일으키는 약품입니다. 분명 독하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크롬이나 유리 같은데 그다음 뭐 플라스틱도 해당될 거고 그러니까 좀 사용하기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 크롬들은 지금 당장은 앞쪽도 그렇고 물때가 많이 없는데 방법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크롬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실 방법은 똑같으나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뿌리고 빨리 잘 지켜보고 계신다면 후다닥 닦아주시는 게 힐링 포인트라는 거. 그 뜨거운 여름날 피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왜요? 왜 뭐 웃길래? 아니 그냥 웃음이 터졌어. 미안해요. 사람도 지울 수 있다는 거. 야, 뭘 자꾸 사람을 지운다 그래.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방법 넘어갈게요. 아, 챕터 다음 이동. 효과는 진짜 좋다. 야. 자, 마지막 방법으로는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컴파운드랑은 달라요. 비슷한 원리긴 하나 보다 도장면에 연마를 좀 덜 시켜줍니다.
균일한 알갱이들이 도장면에 있는 이물질만 살살 없애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때도 당연히 제거가 되지만 뭐 벌레, 타르, 뭐 수액, 이 도장면 위에 있는 이물질들 전부 다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워터탑 리무버를 일회성으로 내가 물때를 지우려고 사는 용도보다는 사실 페인트 클렌저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아, 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 나오다가 내가 차를 딱 긁었어. 근데 나 뻔히 페인트만 묻었어. 그럼 컴파운드가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페인트 클렌저로도 충분히 제거돼요. 그만큼 만능인 마법의 약입니다. 자꾸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지운다고 하는데. 클러치 안에 들고 다니지. 구독자분들 다 아시지. 아, 그렇지 그렇지. 어디 할까요? 요 가운데. 이거 근데 무슨 얼룩일까? 이게 물때라고 보긴 어려워. 이게 지워봅시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네. 야, 이건 좀 많이 짜서 케찹 짜주시 짜서 자 이 부위에 살살 컴파운드 사용을 해보셨죠? 이렇게 네. 컴파운드를 저는 빡빡해야 되는 줄 먼저 빡빡했다가 우리가 얼굴에 각질 제거를 해주면 사람의 각질도 없어지고 뭐 여드름이나 뭐 노폐물도 살짝 사라져가지고 깨끗이 세안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좋아지라고 하는 행동 같아 보여요? 깨끗하게 제거해야지 하고 힘만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상처만 내는 꼴이 되는 거죠.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할 때 준비물은 테리어풀 그리고 이 유분기들 약품을 걷어낸 다용도 타월 한 장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 부분만 한번 닦아보죠. 자, 닦아볼게요. 네. 오, 많이 없어졌다. 근데 너무 오래됐다. 지금 이 흰색깔 덩어리들이 너무 이게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일부러 저희가 안 좋은 도장면의 차를 가지고 와서 좀 보여드려야겠다. 비포 애프터가 크게 보여드리겠다 해서 갖고 왔는데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해. 너무 크게 돼 있네. 근데 본넷이라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확실히 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긴 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저희 약품을 써서 없애는데 군데군데만 지금 시커멓게 변해 있잖아요. 트렁크 쪽 가보자. 트렁크 가보자, 쪽 가보자.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에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할까봐 여기 잘 잡힐 것 같은데. 여기 그냥 통째로 글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왜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를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잖아. 좋잖아요. 네, 해봅시다. 뭐해 너도 해. 아, 그거 반하래잖아. 아 그래 뭐. 이게 딱 있었던 건가? 어, 그게 썼던 거. 반에 닦아볼까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여기가 시커매지잖아요. 색감은 뭔가 돌아오잖아 지금. 어, 돌아오지. 페인트 클렌저니까. 자, 확실히 이게 지금 뭐 상처도 많지만은 물때들만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지워지고 색감이 까매진 게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워시 가지고 없앨 수 있다, 카샴푸로도 없앨 수 있다, 워터스파 리무버로도 없앨 수 있다, 페인트 클렌저로도 없앨 수 있다. 아 더워. 자 근데 그럼 유리는 어떻게 할까요? 크롬이랑 유리 앞쪽 일단 인솔 하시죠. 유리도 물때를 많이 남기시던데 오늘은 유막 제거제를 갖고 왔나요 우리가? 유막 제거제 챙겨왔죠. 아 이거 왜 챙겨? 그럼 해야 되잖아. 아 안 챙겨왔다 안 챙겨왔다 깜빡했다. 농담이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저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유리 때문에. 네. 일단은 유리는 기본적으로 유막이라는 게 있어요. 유막, 말 그대로 기름기가 유리에 묻어있기 때문에 뭐랄까, 기름때도 햇빛에 맞아서 굳고 물도 햇빛에 맞아서 굳고 벌레도 지금 맞아서 지금 이게 그냥 세차가지고서는 안 돼서 좀 살짝 묻고 이러잖아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유막 제거제로 가야 됩니다. 유막 제거제로 물때는 없애주시면 돼요. 유리는 유리 전용으로. 무조건 유리 전용. 왜냐? 기름막이 발생돼서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세차하기 어렵고 코팅을 발라놔도 유분기 때문에 코팅층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페인트 클렌저는 작업 후에 유분기를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유막 전용. 유막 전용? 유리 전용. 유막 제거제를 써주면 유막 제거제도 기름을 없애주는 아이기 때문에 유리는 꼭 유리 전용을 쓰셔라. 근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저로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놔서 아 이게 좀 심하긴 한데 군데군데 없어진 건 티가 나는 건 좀 보이시죠? 근데 안 지워진 건 어떡하냐 나머지는. 아까 순서가 있다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들어간 녀석입니다. 클리어층을 아마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도 안 없어지는데, 저희가 말한 이 네 가지 스텝을 전부 했는데도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전문가한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부분 광택이라도 이 광택기를 이 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한 층을 만들어주세요. 한 층이 있어요. 근데 물이 들어갔어요. 한 여기까지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요만큼을 커팅을 한다고. 아, 이거 좀 저거 이렇게 추잡하게 말고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왁스층이 있고 클리어층이 있는데 물때가 클리어층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클리어층이 한 층, 물때가 있는 층까지 깎아주는 게 이제 광택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없애야 없어집니다. 야, 방금 자료만 보니까 진짜 이해가 확실히 된다.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아, 이거 잘 만들어져? 아, 맞을 수가 없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도 맞고 워터스파츠 모두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게 생겨요. 해가 우리나라 해면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내리쬐는 해 같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시원하게 주는데. 아니, 좀 건의 좀 해봐요, 이거. 이거는 죽어! 뭐 이런 느낌으로 쬐기 때문에. 좀 건의를 해봐, 이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 발생이 되는데, 딱 한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진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도장면에 당장 물이 들어가고 그게 파고든다면 그 위에 하나 방어막을 쳐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왁스 코팅제입니다, 여러분. 물왁스 작업만 잘해도 코팅층이 도장면 위에 이렇게 촥 생겨버리니까. 클리어층 위에 방어막을 쳐주는데 이 방어막도 뚫립니다. 워터스팟 때문에. 근데 당장 본판이 뚫리는 것보다는 화장되어 있는 그 화장이 뚫리는 게 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싸든 적든 뭐든 아니면은 카티바를 그냥 쓰세요. 카티바를 쓰셔서 그냥 차라리 도장면을 잘 화장시켜놓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코팅층을 입혀놔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없다는 거. 물때는 사실 내가 원한다 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긴 만큼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야, 물때는 어떻게 없애냐가 제일 많습니다, 질문이. 주변에 진짜 흔히 물때. 자, 이 영상이 물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지울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 경지까지는 좀. 거의 합숙 생활 해가면서 배워야지. 합숙 생활까지. 인스타 아이디 남겨놓을 테니까 합숙 문의 연락 주십시오. 와, 무상으로 알려드리는. 아, 8주 교육 있는데. 8주 교육.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